호랑이 보살은 항상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커다란 힘이 됩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디에 누구신가요?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 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호랑이 보살은 담배 안 푸습니다. 담배 푸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아, 목소리 때문에. 갑산성 수술을 한번 해가 그렇습니다. 오해 많이 받으시죠? 네, 많이 받죠. 뭐 어쩔 수 없지 뭐. 그러고 기도한다고 향을 캐놔 놓고 촛불 밑에 앉아 있으면 보살들이 커진다 목소리가 조금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. 얼마나 많은 문의를 받았으면 갑자기 영상을 켜자마자 그런 이야기를.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잖아요, 선생님. 네. 어? 일단 뭐, 그거는. 아니, 전화가 오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목이 그렇습니까? 뭐, 약선전도 많이 가리켜 주고 하던데, 호랑이 보살은 담배 푸는 게 아니라, 언제 감지르고 많이 시불다 보니까 목이 이렇습니다. 이해를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. 선생님, 이번에 로또 번호가 1045회. 네. 이번에는 뭐 앞뒤 안 자르고 먼저 번호부터 알려주세요. 5번, 16번, 18번, 20번, 21번, 28번, 43번, 45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선생님 제가 번호를 왜 여쭤봤냐면 먼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따라 들어오는 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. 저희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연애운 연애운 이야기는 또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들어오는 지금 연애운 어떤 띠 있을까요? 토끼띠. 토끼띠. 네. 토끼띠 그러면 토끼띠들만의 번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토끼띠들만의 변호가 20이나 21번. 이번에 20번 있지 않았나요? 네, 있습니다. 21번. 이번 주에 토끼띠는 꼭 번호를 사셔야겠네요. 아무래도 토끼띠 20, 21 엮고 반자동 돌려서도 괜찮은 번호가 나올 거니까,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, 토끼띠들은 개띠를 딱 잡으시면 운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. 네, 그러고, 토끼띠들은 뱀띠를 잡아도 연애운은 속궁합이나 이런 게 좀 잘 맞을 수가 있죠. 호랑이 보살은 항상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커다란 힘이 됩니다. 그리고 띠별이나 아니면 로또나 궁금한 게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네. 네.